보기에 아버님 잘하시는 거는요. 굉장히 성실하세요. 네, 그게 아주 좋은 점이시고요. 아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요. 눈에 보입니다. 네.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얘는 좀 어떤 아이인 것 같으세요? 특이한 아이죠. 특이한 아이죠. 특이한 그러니까 아이. 이게 저런 생명체는 처음 봤어요. 저 정말로 태어나서. 아이들이 다 예측이 안 되겠지만 더 예측이 안 될 뿐더러 에너지적으로도 조금.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. 아빠의 에너지 레벨과 아이의 에너지 레벨이 안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아이예요. 네, 맞아요. 많은데 색깔로 보면 빨간색이에요. 그것도 네. 아주 진한 빨강. 아버님은 좀 색깔로 표현하면 푸른색이세요. 근데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약간 아버님이 찬물을 쫙 끼얹는 편이세요. 얘한테. 속이 바뀌자. 이건 열매. 그건 낙엽이라서 안 먹어. 말라 비틀어져서 제가 싫어해. 승재야. 이제 형아들 노르라 그래. 아가들이랑 해야지. 형아들 너랑 하면 재미없어. A 입장에서는 약간 삐져요. 아버님 그걸 잘 맞춰주셔야 돼요. 약간의 보라색으로 바꿔주셔서.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봤을 땐 조금 버겁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. 많이 버거워. 조금이 아닌가? 네, 그렇게 아주 네. 잘 못하시지 않으세요. 잘 하시는데요. 네. 물론 개인 차이가 약간 있는데 그냥 기준으로 보면 그때 아이들은 그냥 무서워서 안 된다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딱 끝나요. 누구 신발이야? 어? 이게 누구 신발이야? 형제 아빠처럼 출근하고 싶어? 어, 형아 된 것 같아, 형아. 형제 유치원 다니잖아. 아니야. 아주 정상적인 발달이에요, 그냥 남자애들은. 네, 아빠. 엄마 네. 아, 다녀와. 형제 회사 다녀오세요. 아. 열심히 일하고 오세요. 돈 많이 벌어오세요. 형아, 나 갔다 올게요. 어, 갔다 오세요. 회사 잘 갔다 오세요. 어, 진짜로 나가진 마세요. 이제 제 생각에는 안 그래도 저랑 제일 안 친한데 제가 훈육을 하면 우산? 우와 비가 오면 써야 되겠다 그지? 이제 우산은 비 올 때 가져가는 거니까 갖다 세워놓고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실 저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아버님. 위험해? 어 이건 안 돼. 그리고 그냥 바로 뺏어 갖고 오셔야 돼. 해보세요. 네. 은지야, 네가 이렇게 위험하잖아. 갖다 놓을게, 네. 아빠가. 네, 잘하셨어요. 네. 훈육은 누가 주로 담당을 하세요? 훈육은 엄마가 더 많이 해요. 네. 왜냐면 역효과가 나더라고요. 좀 더 안 오고. 네.